8, 90%까지 나와요. 그냥 들어서 누르면 사겠다는, 사겠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저도 네. 어떻게 그 수치가 나오는지. 아, 그분 못 파세요, 근데. 아, 홍이도 제가 알기로는 막 따라서 파는. 저자님 뭔지 생각 없어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존 셀러 하시면은 이게 뭐 나 처음부터 이거 전업으로 할까 이것보다는 네. 회사 다니면서 약간 좀 간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럴 때 사실 고민되는 게 유튜버도 그렇지만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? 왜 돈을 어쨌거나 버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며칠 생기면은 네.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나요? 저는 가급적이면 네.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왜냐하면 네.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네. 병행하는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긴 한데 네. 일단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. 회사에서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바로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네.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네.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고용보험이나 이런 4대 보험료에 그쵸. 변화가 생기면 네. 회사에서 아는데 네. 그러면은 이제 뭐 회사에서 알면 기쁜 네. 마음으로 퇴사를 하면 되는 거고 네. 그게 아니라면은 네. 이제 뭐 알기 어렵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그런 부담은 조금 내려놓고 하시는 게 좋고 네. 사업자 등록을 하고 왜 시작을 하는 게 좋냐면 그 사업자 등록 그 넘버가 없으면은 이제 아마존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들이 있을 거잖아요. 네. 그 수수료에 10%의 부가세를 더 내야 돼요. 모든 네. 광고비 뭐 이런 수수료 이런 것들에 네. 대해서. 그래서 이게 되게 크거든요. 그쵸, 그쵸. 이거는 네. 온라인 이 셀링의 싸움은 비용을 그쵸. 어떻게 세이브하느냐의 네. 싸움이에요. 근데 여기서 이제 10% 부가세 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세금 처리나 이런 비용 처리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? 내가 매입을 하는데 매입에 그쵸, 그쵸. 대해서 증빙을 못해. 그러면 세금을 받겠죠. 그렇죠. 네, 네. 매출도 신고가 좀 애매하고 이거 소득을 어떻게 좀 처리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네.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. 또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. 네. 어쩔 수 없이. 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자를 하시는 게. 무조건 해야겠네요. 보니까 안 하고는 네. 쉽지 않겠네요. 네. 아마존 셀러가 되려면은 이제 그 매출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 하지만 유튜브 하면 이제 유튜브 영상 잘 되는 영상에는 뭐 노출 클릭률이라든지 네네. 지속 시간 이런 지표들을 다 유튜브에 제공해줘서 네. 그걸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렇죠. 아마존 셀러도 이런 이제 지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셀러들한테 제공하는 네.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. 클릭률 역시 클릭률 네. 그리고 구매 전환율 이런 네. 것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광고를 집행하면은 다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네. 그리고 그 비즈니스 리포트도 이제 다 제공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이런 제품별로 이렇게 몇 번의 그런 좀 유입이 들어왔고 네. 그 유입에서 몇 프로 정도의 전환이 일어났고 이런 네. 것들을 다 지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뭐 클릭률이 떨어진다 하면은 네. 또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좀 건드려 보기도 하고 네.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그런 클릭률이 떨어질 때는 뭐 네. 그런 클릭률을 높이는 일련의 뭐 활동들 이런 이미지를 바꿔 메인 네. 이미지를 바꿔 본다든지 뭐 타이틀에 네. 좀 그런 키워드 조합이나 뭐 이런 거 좀 바꿔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네. 그리고 또 되게 약간 특이한 게 아마존은 또 주마다 노출되는 네. 상품이 또 달라져요. 그래서 네. 내 이제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키워드들을 좀 주기적으로 아마존 그런 쇼핑 거기다 들어가가지고 네. 검색해보고 내 상품이 어떤 키워드에서 몇 위쯤에 등장을 하는지 네. 이런 지표들을 잘 살펴보면서 어떤 결국에 이제 다 그렇잖아요. 모든 온라인의 싸움은 어떤 키워드를 내가 어떻게 잡을 그쵸, 것이냐의 그쵸. 문제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. 이게 상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. 클릭률이라든지 구매 전환율을 보실 때 네. 아, 이 정도면 잘 나온 수치다 나는 개인적인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저는 네. 그래도 한 20, 30%는 가야 잘 나오는 클릭률이요? 아니요 구매 전환율 네. 와 그거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진짜? 높죠. 근데 아마존은 네. 되게 네. 특이한 게 목적 구매형 소비자들이 많아요. 딱 치니까 검색해서 네, 네. 그들은 물건을 사러 오거든요. 그쵸, 아마존에 그쵸. 그러니까 네.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난 무조건 이 키워드에 관련된 상품을 사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. 구매 전환율이 높은 편이에요. 우리나라의 뭐 스마트 스토어나 네. 이런 그 네이버 키워드 광고 하는 거에 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아요. 그래서 최소 저는 이제 아마존에서 잘 나오려면은 네. 20, 30% 이상은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. 또 제가 아는 그 똑같이 셀러 하시는 분은 네. 네.
80-90%까지 나와요. 그냥 야, 들어서 누르면 사겠다는, 사는 사겠다는 거네요. 그렇죠. 네. 근데 저도 네. 어떻게 그 수치가 나오는지 아, 그분 못 파세요, 근데? 아 절대 안 알려줘요. 안 알려줘요? 네. 근데 아, 저는 이제 네. 뭐 그분도 이제 PL 상품이긴 한데 네. 이제 저희는 직접 제조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. 뭐 상품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. 대부분의 아마존 셀러들은 절대 자신의 아. 아이템을 공개하지 않아요. 아, 모르는구나. 그건 경쟁이기 때문에 그 아. 아이템 쫓아오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. 그래서 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. 잘 팔리는 걸 숨기는 거죠, 그러니까? 어, 당연하죠. 아, 그걸 그렇구나. 왜 알려주나요? 네, 아, 그래요? 그런 거예요? 네. 아, 제 친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네. 지금 한 1년 됐거든요. 네. 월 매출 4억씩 하고 있어요. 와, 정말 대단하다. 옥탑방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런 친구 직원 15명인가 두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제가 한번 이제 밥 먹으면서 물어봤는데 아니, 스마트 스토어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게 상위 노출이 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, 결국은. 그렇죠. 저는 이제 하기 전에는 아, 무조건 싼 게 많이 팔리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. 그 친구 얘기는 싼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네.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저 10원짜리 싼 것까지 찾지 않는다. 맞아요. 상위 노출되는 맞아요.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잘 맞춘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, 친구가. 오, 진짜 맞는 말. 아마존도 그런가요? 오, 네, 그 맞아요. 오. 정확히 맞아요. 아마존은 그 알고리즘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? 어, 아마존 알고리즘을 절대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네, 그쵸, 그쵸. 그냥 뭐 보편적인 어떤 상식 수준에서의 네. 그런 것들은 있어요. 근데 네. 아마존에서는 이 자기들 알고리즘이 네. 고객이 구매할 것 같은 상품을 노출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되게 네. 애매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고객이 구매할 것 같은 네. 상품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? 네.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네. 뭐 예를 들어서 악력기를 핸드그립을 사고 싶어서 핸드그립 이렇게 쳤어요. 네. 근데 이 상품을 발견을 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얘를 눌렀어요. 네. 눌러고 들어왔는데 어 너무 좋아 보여. 그래서 네. 구매를 했어요. 네. 그러면은 해당 키워드, 이 키워드 내에서 아마존에서는 이게 이제 구매할 것 같은 상품이라고 인식을 하겠죠. 아. 그럼 결국에 뭐냐면 이 특정 키워드에서 클릭이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그리고 구매 전환이 그 들어온 아. 고객들이 네. 전환이 일어났는지 이걸 가지고 랭킹 상승을 판단을 해요, 아마존에서. 네.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 상품을 구매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랭킹이 굉장히 낮을 거잖아요. 그쵸, 신규 상품은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존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런 키워드 연관성. 이 제품과 어떻게 키워드가 얼라인 되어 있는가.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처음에는 판단을 하겠죠. 필터링을 하겠죠. 그래서 그 키워드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요 제품을 이제 뭐 PPC 광고나 뭘 통해서 이렇게 상위에 노출을 시켰을 때 고객들이 막 눌러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클릭이 많이 이러니까 클릭이 좋으니까 이제 랭킹 상승 그쵸. 영향이 있겠죠. 그쵸. 근데 또 문제가 클릭만 좋다고 해서 랭킹이 오르는 건 또 아니에요. 구매도 해야죠. 구매도 해야죠. 그러니까 딱 그런 정도의 이제 알고리즘이고 최근에 또 아마존에서 알고리즘을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데 최근 이제 업데이트된 것 중에 하나는 외부에서의 트래픽을 좀 갖고 오는 것을 장려하는 듯한 그런 기준들이 좀 추가가 됐다고 해요.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외부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유입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랭킹에 예전에는 그런 게 랭킹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어요. 근데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가급적이면 아마존 내에서 제공하는 마케팅 툴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랭킹을 상승시키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외부 트래픽을 끌어오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아마존 알고리즘이 수시로 변하는데 그 본질적인 기준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은 노출 클릭률과 구매 전환율이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외부 트래픽까지도 반영을 하는 것 같다. 맞아요. 라는 말씀이시죠? 이제 아마존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홈인 것 같아요. 홈이. 아, 그 홈이. 얘기는. 홈이 이거 어떻게 대박 났다고 생각하세요? 아마존 셀러로서. 저는 사실 뭐 홈이를 그렇게 그게 워낙에 특이한 아이템이라서 그냥 언론을 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컨셉 차별화죠. 호미가 농기구잖아요. 우리나라에서는. 근데 미국은 워낙에 이런 가든이 다 있으니까 집집마다. 그쵸. 그래서 가드닝 툴 시장이 굉장히 커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호미를 가드닝 툴로 컨셉을 바꿔서 올렸기 때문에 잘 팔렸고 뭐 지금도 잘 팔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네요. 그러니까 이게 호미를 누군가 올렸는데 이걸 농기구로 올린 게 아니고
가드닝 툴이다. 그렇죠. 가드닝을 네. 할 때 왜 좋은지 뭐 네. 이게 그런 거를 상세 페이지로 만들어서 그렇죠. 돌을 네. 잘 캔다. 잡초가 네. 잘 뽑힌다. 뭐 이런 네. 걸 넣겠죠. 그러니까 네. 생전 처음 보던 형태의 가드닝 네. 툴이니까 한번 네. 써봤는데 후기가 또 좋은 거예요. 좋은 거예요. 실제 네. 써보니까 네. 네. 좋으니까 그쵸, 그쵸. 좋은 후기가 쌓이고 네. 그게 뭐 점점 입소문을 탔겠죠. 근데 이렇게 대박이 나면은 네. 보통 따라서 팔지 않나요? 네, 홍이도 제가 알기로는 막 따라서 파는 샐러들이 네.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. 저자님한테 생각 없으셨어요? 네, 저희는 뭐 네. 저희 제품만으로 잘 네. 팔고 있어서. Hey, I got a confession. Been losing all momentum. Just because it's easy.